이번에는 구글과 함께 사용하는 수업 도구로 카우과 퀴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업 도구는 카우입니다. 카우는 퀴즈, 토론, 설문을 생성하는 게임 기반 플랫폼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재미를, 교사에게는 채점과 분석의 편리함을 줄수 있습니다. 카우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주소창에 kaut.com을 입력합니다. 회원 가입 절차를 위해 사인업을 누른 뒤 선생님 계정으로 선택합니다.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합니다. Add name을 클릭해 카우에서 사용할 별명을 입력합니다. Create Kaut 또는 Create을 클릭해 Kaut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상단에 물음을 입력합니다. 입력된 텍스트는 강조, 기울임, 아래 정렬, 위로 정렬, 특수기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점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심부에는 문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업로드 이미지로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이미지는 네 가지 방법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복사하여 이곳에 붙여넣기 하면 학생들이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추가하지 않으면 카우의 기본 화면이 나타납니다. 선택지는 최대 4개이며 2개 이상은 필수 입력해야 합니다. 선택지에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업로드 이미지에서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단일 선택 또는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지를 완성하였으면 정답에 체크합니다. 좌측에서 만든 문제를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한 문제 형태는 퀴즈형과 참거짓형이 있습니다. 퀘스천 뱅크를 클릭하면 공유된 문제를 검색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완성되면 상단에 설정을 클릭합니다. 제목을 정하고 커버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주소를 첨부하면 학생들이 문제풀이 전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음악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카우스는
테스트, 플레이 나우, 공유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또는 플레이 나우를 선택하게 되면 게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카우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서 접속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알려주는 게임 핀을 입력하고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입력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학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끝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리포트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이용해 리포트를 다운로드하게 되면 엑셀 파일로 저장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도 저장 가능합니다. 카웃, 마이 카웃에서 내가 만든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이용해 편집, 복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하단에 Only You, Everyone을 선택하면 모든 카웃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업 도구는 퀴즈입니다. 퀴즈는 카웃과 달리 경쟁적 요소는 없지만 자신의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평가 결과가 누적되어 학생들의 학습 진척도를 분석하여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퀴즈.com을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절차를 위해 사인업을 누른 뒤 구글 계정을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퀴즈에서는 과목별 분류에 따라 공유된 문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된 퀴즈를 선택하면 미리 보기를 통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공유된 퀴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is everything. Dot. Option 1. First idea. Option 2. 지금부터 퀴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퀴즈의 이름을 적고 과목을 선택합니다. 다섯 가지 형태의 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은 퀴즈 편집 화면이고, 오른쪽 화면은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문제에는 수식, 내 컴퓨터의 이미지, 오디오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는 수식과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추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공유된 퀴즈 문제를 선택해 내 퀴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완성하면 링크를 통해
문제풀이 전볼수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년을 설정하고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만들어진 문제는 미리 보기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연습하기로 만든 문제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Please use number LINE1 for equals. 퀴즈를 시작하면 교사는 게임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참가 코드를 알려줄 수 있으며 참가 주소를 구글 클래스룸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교사, 오른쪽은 학생 화면입니다. 학생들은 카우과 마찬가지로 공유된 주소 또는 접속번호를 이용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퀴즈 시작 전 배경음악, 효과음, 읽어주기, 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밈을 설정하면 학생들이 문제풀이 중 재미를 느낄 요소들이 추가됩니다. 학생들이 접속하게 되면 교사는 실시간으로 알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플래시카드 기능을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및 프린팅 가능합니다. 왼쪽 편내 서재에서는 내가 완성 또는 미완성한 퀴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둔 퀴즈들을 항목별 분류해 저장, 검색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를 통해 학생들의 퀴즈 진행 정도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과 연동하여 클래스를 개설하고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재미를 위해 교사는 새로운 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이미지를 업로드해 밈을 만들 수 있습니다.